배우 이시영이 현역 복서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매체에 따르면 이시영은 습관성 어깨 탈구로 인해 지난 6월부터 훈련을 중단하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는데요. 앞서 이시영은 2013년에 열린 제94회 전국체전에서 오른쪽 어깨 관절을 부상당했고 이후 상태가 악화돼서 지난해에는 전국체전 출전을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시영은 지난 2010년 여배우 최초로 복싱 대회에 출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